메라바. 터키에서의 12일간의 여정이 훅 지나갔네요.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오늘 비행기를 저녁에 공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설레임도 있고 그러네요. 제가 본 터키는 정말 아름답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고 또 터키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공기도 좋고 먹을 것도 굉장히 풍성한 그런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좋은 나라인 반면 터키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. 한국도 마찬가지예요. 한국도 정말 돈만 많으면 경제적인 것만 채워진다라고 하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지만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에요. 제가 본 터키도 그런 것 같아요. 많은 것들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멋지지만 여유가 있다면,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인 반면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터키에 살고 있는 많은 터키 현지인 여러분,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점 없어질 것 같고요. 또 뭔가 노동으로 내가 많은 돈을 벌기에는 이 현재 이 세상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돈을 투자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. 그러나 애터미는 어차피 쓸 생필품,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애터미 글로 바꾸어서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이 애터미 사업입니다. 누구나가 할 수 있고요.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애터미 사업이에요. 그야말로 애터미는 생활이 곧 사업입니다라는 것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머리 감고 이 닦고 샤워하고 세수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몇 가지 되지 않은 제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제품들이 들어올 거고요.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많은 제품들을 애터미를 통해서 구매하고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이죠. 그래서 정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애터미라는 사업을 반드시 알아보시고 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또 내가 뭔가 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애터미에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3년 후, 5년 후, 10년 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관심 가지시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